장 36. 야신. 야신. 지혜로 충만한 꾸란을 두고 맹세하나니. 그대는 선지자들 가운데 한 선지자로. 옳은 길을 가는 자라. 그것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계시로서. 이는 그들의 선조들이 경고받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자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하지 않았노라. 그 말씀이 그들 다수의 진리로 나타났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멍에를 씌우니 그것이 그들의 턱까지 이르매 그들의 고개가 위로 올라 볼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들 뒤에도 장애물을 두며 그들 위에 덮개를 씌우니 그들은 보지 못하더라. 그대가 그들에게 경고를 하던 경고를 아니하던 그들은 마찬가지로 믿지 않노라. 말씀을 따르고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에게는 관용과 은혜로운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라. 보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소생시켜 그들이 앞서 행한 것들과 그들이 남긴 것들을 기록하노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분명한 장부에 적어두노라. 그 고을의 주민들에게 선지자들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노라.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명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부인하며 그분은 세 번째 선지자를 보내어 강하게 하니 이들이 말하길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이라 하더라. 이때 백성들이 너희는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시도 내리지 아니했는데 실로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 말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아시노라. 실로 우리는 너희를 위해 보내어진 선지자들로서 우리의 의무는 단지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을 뿐이라.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분명히 당신들로부터 아군을 점쳤으니 만일 너희가 중지하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투석할 것이라. 너희는 우리로부터 고통스러운 벌을 받으리라 하더라. 이때 선지자들이 말하길 너희의 흉조는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훈계를 받았음에도 그러느냐. 너희는 죄악에 빠진 백성이라. 그때 그 마을 먼 곳으로부터 한 남자가 달려와 말하길 백성들 이어 선지자들을 따르소서. 여러분께 보상을 구하지 아니한 그분들을 따르소서. 그분들은 인도하심을 받은 분들이라. 나를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그분에게로 귀의할 그분을 내가 경배 아니할 이유가 없으니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앙을 주실 때 그들의 중재는 내게 소용이 없으며 나를 구원할 수 없노라.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실로 나는 방황하게 되리라. 실로 나는 당신들의 주님을 믿나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오. 천국으로 들어가라 말을 들음에 나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 야 했는데 라고 말하더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사나로 하여금 은혜 받는 자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 이후로 그의 백성에 대하여 하늘에서 어떤 병사도 보내지 아니했으니 그렇게 할 편료도 없었노라. 실로 하늘로부터 한 번의 강한 질풍이 있었을 뿐인데 그때 그들 모두는 재처럼 사라지고 없더라. 가없은 종들이라. 그들에게 선지자가 이를 때마다 그들은 조롱할 뿐이었노라. 하나님이 그들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대를 멸망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함이뇨. 실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하니라.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게 불리워오매 이때 그들을 위한 예증은 죽은 돼지가 되리니 하나님은 그것을 생동케 하여 그곳으로부터 곡식이 나오도록 하니 그들은 그것을 먹도다. 하나님은 그 안에 종려나무와 포도나무가 있는 낙원을 두고 그곳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여 그들이 만들지 아니한 과일을 먹도록 했으나 그래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더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분께서는 대지가 생산하는 모든 것을 자음으로 두셨고 인간도 그리고 알지 못하는 것도 자음으로 지으셨노라. 그들을 위한 예증으로 밤이 있나니 하나님이 낮을 거두어 간다면 그들은 암흑 속에 있게 되리라. 태양은 그의 궤도를 운행하니 그것은 권능과 아심으로 충만하신 그분의 명령이시라. 달을 두어 그의 궤도를 운행케 하니 오래된 메마른 종려나무 가지처럼 다시 돌아오니라. 태양이 달을 잡을 수 없으며 밤이 낮을 추월하지 못하니 각자는 각자의 궤도를 법칙에 따라 운행할 뿐이라. 그들을 위한 예증이 있거늘 하나님이 그들의 자손들을 침실은 방주에 태웠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승선할 그와 유사한 배를 만들어 주셨노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 있었다면 익사하게 했을 것이라. 그때 그들은 구원의 외침을 들어줄 자가 없으니 구제되지 못했을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동안 그들을 향락케 했노라. 너희 이전의 것을 두려워하고 너희 이후에 있을 것을 두려워하라. 그들에게 경고가 있었고 늘 그리하면 그들이 은혜를 받으리라. 그들에게 하나님 예증 가운데 어떤 예증이 오던지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었노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여한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풀라는 말씀이 있었을 때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분께서 양육할 그들을 우리가 양육하란 말이뇨. 실로 너희는 크게 방황하고 있을 뿐이라. 더하여 말하길 너희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면 이 약속은 언제 오느뇨? 그러나 그들은 강한 질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 그들이 서로가 논쟁하고 있을 때 그것이 그들을 휩쓸어 가리라. 그때 그들에게는 유언할 기회도 없을 것이며 그들 가족으로 돌아갈 기회도 없을 것이라. 나팔의 소리가 들리니 보라, 그들은 무덤으로부터 서둘러 주님께로 나가니라. 그들은 말하리라, 오 슬프도 다 우리의 침상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자가 누구뇨. 이때한 음성이 들려오니 그것은 자비로운 분이 약속하시고 선지자들이 그 진리를 말한 것이라. 강한 질풍이 몰아치자 보라, 그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워 오더라. 그날에는 조금도 부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하니 너희는 너희가 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실로 그날 천국에 거주하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으로 크게 기뻐하리라. 그들은 그의 아내들과 시원한 그늘에서 장식된 침상에 기대어 모든 과일을 즐기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며 평안하라는 자비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죄인들이여, 오늘은 너희를 의로운 자들로부터 분리시키리라. 아담의 자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 사탄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너희들의 분명한 적이라. 그러므로 나만을 경배하라. 그것이 옳은 길이라 하지 아니했더뇨. 그러나 사탄은 너희 가운데 많은 무리를 방황토록 했나니 너희는 이해하지 못했느뇨. 이것이 너희에게 반복하여 약속한 지옥이라. 화염을 맛보라. 이것은 너희가 고집하여 진리를 거역한 때문이라. 그날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봉하니 그들의 손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발들은 그들 이행한 모든 것을 증언하퍼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시력을 앗아갔으리라. 그때 그들은 길을 더듬어 찾으나 그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뇨.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들의 장소에 고정시켰을 것이며 그때 그들은 움직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다시 돌아올 수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로하여 다시 되돌아가게 하나니 그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느뇨.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시를 가르치지 아니했으며 시인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노라. 이것은 메시지로 사실을 밝혀주는 꼴아니라. 이것으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경고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였노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창조한 가축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뇨? 하나님께서 그것들로 하여금 그들의 쓰임에 순종케 하여 일부는 그들을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식용으로 하였노라. 그들은 그것들로 다른 유용함을 얻나니 마실 우유를 얻노라.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뇨.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하니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느뇨. 우상들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우상의 병사로서 불리워 가노라. 그들의 말이 그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을 아시노라. 인간은 하나님이 그를 정해 그로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보라, 그러나 그는 아직도 논쟁하고 있노라. 인간은 하나님과 유사한 것들을 지어내며 그가 창조된 것을 잊어버리고 말하길 부패하여 버리니 뼈에 누가 생명을 부여하느냐라고 하더라. 일러가로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창조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심을 알고 계시노라. 너희를 위해 푸른 나무에서 불을 보라. 그때 너희는 그것으로 불을 밝히노라. 하늘과 대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것들과 유사한 것을 창조할 수 없단 말이뇨? 그렇지 아니함이라. 실로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아시노라. 실로 그분께서 무엇의 뜻을 두시고 있어라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께 영광이 있으소서. 그 모든 것은 그분에게로 귀의하노라.